지금 몇 프로 수익 중이야? 너 지난번에 100% 넘게 수익 내고 다시 추격 매수한 거 아니야? 구매를 못했다고? 추매를 못했다고? 오케이, 알았어. 그거 봐, 이놈아. 앉아가지고 형이 그때 그랬잖아. 뭐라 그랬어? 100% 원금 빼고, 100% 원금 빼고 나머지만 홀딩하라 그랬지.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겠냐고. 다음서부터는 꼭 그렇게 하란 말이야. 자, 지금 벌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거 힘들고, 그때 다 전량 매수하고, 매수 못하고 있으면, 다시 한 종목을 저기 뭐야 추천받아. 오늘이라도 바로 들어가야 돼. 그랬냐? 오케이, 잘했어. 오케이. 자, 다음번에는 꼭 실수해도 돼. 아, 34탄 말고 뭐 다른 종목 들어가게? 형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? 177탄은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. 바닥에서 거의 460탄인데. 아, 저기 뭐야. 460, 지금 460, 470% 지금 수익 중인데. 분할 매수 들어가. 잠깐만. 내가 한번 볼게. 아, 그 종목 좋은 종목이야. 잠깐만, 내가 한번 차트 한번 볼게. 오케이. 분할 매수 들어가. 자, 14,800원. 14,000, 잘 기억해. 14,870원이 마지노선이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자, 지금서부터 조정이 오면 다음 주에 14,870원까지 조정이 오니까 마지노선을 웬만하면 안 깬다고. 매수 들어가. 14,870원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 압력이 조금씩 올수 있으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14,870원을 안 깨. 알았지? 걱정하지 말고 추격 매수 들어가. 자, 단기 목표가는 22,000원, 21,000
21,200원을 잡고, 알았지? 그래서 21,200원을 돌파를 하면 100%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거기를 돌파를 하면 추세가 상방으로 강하게 칠 거야. 오케이. 자,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자, 물량을 분할 매수를 9시 전에 매수 예약을 쭉 걸어놓고 그리고서 일을 하란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매수 예약을 호가닥마다 쭉 걸어놓으면 예약이 들어가잖아. 그래서 그 금액이 오면 체결이 되는 거고.